산업부는 S&P 상한 수준에 대해 기존 고시안에서 제시한 125%에서 150%로 상향하는 방안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겨울철 동계 수급 기간인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제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정부가 전력시장 긴급 정산 상한 가격을 기존 125%에서 150%로 3개월 한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전기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S&P 상한제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태양광 등 에너지 업계는 최근 급등한 연료비로 인해 업계 전반이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고시한 전력시장 긴급 정산 상한가격 제도 수정안에 대해 내용을 구성하고 업계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국제 연료 가격 급등에 따라 S&P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산업부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지만 이후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계위 전기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산업부는 S&P 상한 수준에 대해 기존 고시안에서 제시한 125%에서 150%로 상향하는 방안을 하나의 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겨울철 동계 수급기간인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제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고려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S&P 상한 수준이 킬로와트시당 약 133원에서 약 160원까지 상향됩니다. 다만 태양광 등 발전 업계는 S&P 상한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최근 S&P 가격의 급등세를 감안하면 발전사들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화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일부 대기업에 한국가스공사에서 연료를 공급받는 발전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 고시안에서 실제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에는 연료비를 보상해준다고 밝혔지만 발전소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까지 감안하면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발전업계는 S&P 상한제가 근본적으로 반시장 조치라고도 우려합니다. LNG 직 도입 발전사는 자유경쟁에 따라 LNG를 저가에 장기 도입해 극대화한 S&P 상승 수혜를 정부가 뺏으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LNG를 직도입하지 않는 발전사는 가뜩이나 높은 연료비로 재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익 창출을 제약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간 발전협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 중인 수정안을 본 후에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면서 한전의 누적 손실 확대를 이유로 발전업계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제도안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세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더욱 큽니다. 지난 2020년 10월 S&P 가격이 킬로와트시당 40원까지 하락했을 때 태양광 업계는 정부에 S&P 하한제를 건의했지만 산업부는 자유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론을 내세워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S&P 상승을 이유로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면서 태양광 업계의 의견을 듣고 간담회를 실시한 후 내부적으로 종합한 안으로 제도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S&P 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확정안이 발표되는 즉시 신속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연기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